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.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름을 받고 눈이 떠지는 고침을 받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. 우리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, 정말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, 예수의 도움 없이는,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는, 간절히 바라는 예수의 도움을, 예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. 누가 그렇게 소경처럼 간절히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겠는가?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, 편하게 살아가는,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. 정말 절박함, 내가 예수 없이는, 예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없어서,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, 아니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삶이라면 정말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겠죠. 부디 내게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, 하나님의 의를 봄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사모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, 거룩함을 간절히 바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, 예수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